자, 교과서 사과, 비상 홍, 홍, 홍. 개성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행 얘기입니다. 여행 이야기. 일단 기행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이탈리아에 간이 필자의 여러 가지 이곳저곳 가봤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쉽게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이탈리아의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조금 서술형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I was thrilled when my cousin Susie invited me to Italy.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필자의 신경을 지금 딱 봤을 때 I was thrilled래요. 기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신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소름 돋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보통 신났다는 얘기인데 나의 cousin, 나의 사촌인 수지가 invited me, 나를 초대했대요. 어디로? 이탈리아로. 초대했을 때 기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동격이 한번더 나오죠. A country in southern Europe 합니다. 남부 유럽에 있는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looks like a boot 하니까 뭐처럼 생겼다고요? 부츠처럼 생긴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은 약간 지도의 그 이탈리아 나라 형태가 약간 부츠처럼 생겼다 하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대시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a country 즉 이탈리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she had a few days off from studying music in a conservatory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so 기준 잡고요. 자, 그녀는 즉 수지는 며칠 동안은 off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day off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쉬는 날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뭐로부터?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즉 음악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Conservator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음악 학교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악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며칠 동안을 휴가를 가졌다 이런 얘기죠. 여기 a few 다음에 복수명사 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순 어법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we could spend 합니다. 우리는 보낼 수 있었대요. A week,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낼 수 있었대요. 어디에서? 로마와 베니스에서. 그럼 로마와 베니스가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이죠. 자, I have never been 합니다. 저는요, 결코 abroad by myself 합니다. By myself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뭐 외롭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서 해외에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필자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I was a bit worried 합니다. 나는 약간, a bit은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after the long flight for 12 hours 합니다. 뭐 하고 난 후에, 긴 비행 후에, 즉 12시간 동안의 긴 비행 후에 I was pleased. 저는 기뻤답니다. To be greeted. 환영을 받아서 내 사촌에게, 즉내 사촌 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 사촌인 수지에게 환영을 받아서 되게 기뻤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니까 리오나르도 다빈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 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대표 공항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국제공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각 나라마다 사실 뭐 국제공항 그 이름들은 다딴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존 F 케네디 뭐 공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상징이겠죠. 자, since Italy, 자, 이탈리아는 is 7 hours behind 서울입니다. 서울보다 7시간 정도 뒤처지기 때문에 I was quite exhausted. 저는요, 꽤 지쳤어요. 약간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sleepy, 잠이 왔어요.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잠이 좀 왔대요. 시차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since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어떤 콤마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since라는 단어 다음에 지금 동사가 하나는 is고 하나는 지금 was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탈리아가 서울보다 7시간 처진다 하는 시차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현재형을 쓴 겁니다. 이거 was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피곤했고 그리고 잠이 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However, 그러나 I forced myself to stay awake 합니다. 요거 해석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forced하고 to stay가 이렇게 어법 구조로 짝을 이루는 것들, 요런 게 밑줄 어법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직역하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어땠느냐, 말 그대로 내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겠죠? 내 스스로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요. 뭐 하도록 잡더라? Stay awake, 깨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계속 내 스스로에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gin my trip in earnest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오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비행이란다.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첫 번째 장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로마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Rome was like a giant museum입니다. 자, 로마는, 자, 비동사와 like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과거형 썼으니까 뭐뭐와 같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대한 박물관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게 사실 거대한 박물관이란 말의 함축 의미가 뭐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밑에 글들을 보고 다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볼 것이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유적지가 많다라든지. 왜냐하면 안 그래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역사라고 얘기할 때는 오래된 역사이고, 오래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흔적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후대에 영향을 끼치는 뭐 유적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e began. 우리는 our sightseeing. 우리는 우리의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콜로세움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그림에 보면 콜로세움 나올 겁니다. Nowadays, 요즘에는요, we can only see a part of what was once the greatest structure in the ancient world.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요, 오직 볼수 있어요. 뭐를요? A part of. 어떤 부분들만 볼수 있어요. 무슨 부분? What? 것이죠. 것. 한때, 요거는 한때입니다. 한때 뭐였던 것? 한때 가장 위대한 구조물이었던 것. 즉, 언제? 고대 시대에. 고대 세계에서의 가장 위대한 건축들, 건축물들의 일부분만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amazed me 합니다. 그것은요, 나를 놀래게 했대요. 자, 요거는 지금 동사로 그냥 쓰인 거예요. 나를 놀래게 했어요. To think that 생각하게 해서 놀래겠다는 겁니다. 뭐를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could build such a structure 세울 수 있어서 뭐를 그러한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데 뭐가 없이 현대 건축 도구 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살짝 세모 정도만 좀 칠게요. 약간 빈칸 문제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구조물의 어떤 장비, 현대 건축 도구 없이 현대 쓰이는 어떤 건축 장비들이 없이 그러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다니 그것이 나를 참 되게 놀래게 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 콜로세움은요, 80 arches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80 arches입니다. 80개의 이런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through which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아치, 이런 콜로세움을 통해서, 이런 80개의 아치를 통해서, 보세요. 여기 지금 through which가 들어갔으면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니까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를 통해서, 아유, 죽겠다. 자, 80개가 있는데 무슨 80개?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in and out,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거죠. 얼마 만에? 15분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해석할 때 직독직해로 가게 되면은 80개의 아치가 있는데 이 80개의 아치를 통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5분 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하게 되면, 어쨌든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는이에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했을 때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5분 만에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80개의 아치를 가지고 있다. 뭐가? 콜로세움이. 되겠습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s I reach the top of the stairs inside 합니다. as가 여기에서는 그냥 뭐뭐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도달했을 때, 어디에, 그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 계단, 내부 계단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저는요, look down, 내려다 봤고요. 그리고 I could almost, 저는 거의 들을 수 있었대요. 뭐에?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들을 수 있었다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들을 뻔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그게 약간 어떤 거냐면은 그냥 그런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올라갔을 때, 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직접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뭐, 관광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가 있어요. 관광지니까. 아시겠죠? 사람이 많아서. 자, 수지와 저는요, 나는요, walked along a path leading away from the Colosseum and heard the sound of a falling water 합니다. 자, 수지와 나는요, walked, 걸어갔대요. along은 뭐뭐 따라서죠. 어떤 길을 따라서 걸어갔답니다. 길을 따라서. 근데 길은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이끌고 있는 길이죠. 뭐를 이끌어? away from the Colosseum.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away 하는, 나오는 길을 따라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었대요. 자, 여기 병렬 구조 체크해 주세요. 들었대요. 뭐를? The sound of a falling water. 하니까 떨어지는 어떤 물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대.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떨어진 물이냐, 떨어지고 있는 물이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물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떨어진 물이라고 하면, 자, 잘 보세요. 이거 조금 어법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걸 만약에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뭇잎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falling leaves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나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이 이러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거. 그러면 fallen leaves는 뭐예요? 떨어진 나뭇잎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Falling water 하는 말은 지금 뒤에 나오면 분수가 나와요. 분수가 나오는데 물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떨어진 물이라고 하면 밑에 바닥이 다 있어야 돼. 근데 물소리는 바닥에서는 물소리가 안 나잖아. 계속 절절절절 내려오는 소리들은 계속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법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요, 즉각적으로 알았답니다. Instantly, 즉각적으로 알았는데, 뭐를 알았느냐? We were near the famous Trevi Fountain 합니다. Trevi 분수, 즉 유명한 Trevi 분수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답니다. 한 전설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A single coin thrown into the fountain. 빨리 끊을게요. 던져지는. 그러니까 그 분수 안으로 던져지게 되는 하나의 작은이란다. 하나의 동전이 well ensured, 보장해 줄 거래요. 뭐를? 로마로 돌아오는 것을 보장해 주고, 두 번째 동전은 뭐할 것이다? Will bring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뭐더라? 결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a third coin하고 marriage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bring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will bring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가져다 줄 것이라 하는 하나의 전설이랍니다. 전설은 말 그대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전해진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I threw one over my shoulder. 나는 내 어깨 너머로 동전 하나를 던졌어요. One, 이거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를 던졌고, wishing, 소망하면서, 뭐를 언젠가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갑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일단 이탈리아 왔어. 그래서 동전 하나 던졌지? 던지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우리나라 돌아갔을 때또 이탈리아에 놀러 한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무언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 문장 발표. 일단 서술형입니다. 또는 어법성 판단. 자, 포인트 몇 가지 잡을게요. 첫 번째, 서술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전체 덩어리입니다. 전체 덩어리. 왜냐하면은 이게 가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진 목적어예요. 근데 내가 서술형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은과 이가 이거 구분 잘 해라 하는 거. 자, 보세요. 이거 해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보세요. 알게 되었다. 좀 해석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근데 잘 봐. 아직 순서 아니야, 이거. 자, 이렇게 나눠놓고, 그럼 그것이 뭔지 모르잖아. 진목적을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심지어 세계에, 잠깐만요. 아, 진목적 더 가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 별표가 더 가야 되는구나. 자, 다시 갈게요. 끝까지 가야 된다. 자, 잠깐만요. 심지어 세상의 반대편 부분에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단순한 것들, 뭐 happiness, love and marriage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사실 이거를 서술형으로 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 제일 찜찜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even부터 world까지거든요. 이분부터 월드까지. 근데 정말 마음 먹고 그냥 다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까지 끊어서 낼수 있을 거예요. 이까지 끊어서 영적으로.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해석이 이래요. 주어는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는 것을 동사했다. 이 순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뭐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하는 말이 that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어떤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또 영작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끝 잘 봐. 하나는 은는이고 하나는 이야. 는부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진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요 내용은 말끝이 이로 끝나. 대부분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은 이럴 경우는 있어요. Eve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를 제일 뒤로 빼버리게 되고 얘는 그냥 뒤로 놔두고 people부터 시작해서 marriage까지를 하나 다 때려가지고 영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ike 이게 지금 뭐뭐처럼이니까 명사병렬 구조 내가 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차피 얘를 빼놔놓고 요까지만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 거. 이렇게 영작을 하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요 대시나 요이 갖고 장난치는 건데 분명히 가목적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대신에 쓸수 있는 어법 낚시가 바로 대시고 요거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는 대시냐 와시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법도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별로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나 어법 포인트 갖고 장난치는 거. 아, 하나 더 얘기할 것은 요 interesting.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하나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예상으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1번.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관련된 서술형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 who in Rome? 로마에 있는 누가 could miss out on a chance to visit the Vatican City? 합니다. 바티칸 시티를 방문할 기회를 누가 놓치겠는가? 로마에 있는 누가? 그러니까 로마 가면은 당연히 바티칸 시티를 방문해야 되는데, 야, 바티칸 시티를 안 가보고 누가, 감히, 로마를 논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바티칸 시티가 뭔데요? 동격 또 나왔죠. 장소는 장소인데, 포프가 살고 있는 장소. 교황이 살고 있는 장소죠. 요런 where 같은 경우는 in it라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 명사로 바꿀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만약에 그냥 위치를 쓰는 게 어법상 맞다라면 뒤에는 in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위치 대신에 이 자리에서는 that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상황에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략도 가능하죠. 왜? 동사 뒤에 들어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 명사거든요.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자, it is known as the smallest state in the world 합니다. 자, 그것은 자, 바티칸 시티인데요. 바티칸 시티는 알려집니다. 가장 작은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하나의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바티칸 시티 또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티칸을 다른 하나의 어떤 소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 fact, 실제로 it takes only 30 minutes입니다. 여기서 it은 가짜주어로 썼으니까 이거는 바티칸 시티가 아니고요. 오직 30분 정도 걸린대요. To walk from one border to the other. 그러니까 한쪽 국경에서 다른 쪽 국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겨우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however 그렇지만 I was overwhelmed 합니다. 나는요, 압도당했대요. 압도당했대. 그러니까 압도당했다는 얘기는 뭔가 짓눌렸다는 개념도 될수 있지만은 뭔가 사로잡혔다, 뭔가 매력을 얻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however가 그러나가 나왔고, 그래서 뭐에 압도당했더라? By the collection of sculptures and paintings in the Vatican Museums 하니까 바티칸 박물관에 이러한 건축물들과 그림들 소지품, 아 소지품이란다, 수집품에 의해서 나는 되게 압도당했대요. 그만큼 많은 유적들 또는 많은 어떤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니까 The Creation of Adam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창조, 다른 말로 천지 창조죠. 자, 천지 창조. One of the Michelangelo's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명작인 이 아담의 창조, 즉 천지 창조는 어디에 있다고요? On the ceiling of the Sistine Chapel 합니다. 시스틴 성당 천장에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 다 지금 수식이에요. 괄호 친 것들은 다 수식이고, still 다음에 lingers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럼 linger 하는 말이 지금 뭐냐면은 in my mind 하니까 남아 있다 이런 뜻이야. 이 매달리다 아니에요. 남아 있다. 어디에 남아있더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lthough 비록 I knew photographs are not allowed 합니다. 비록 제가 알았다 할지라도 뭐를 알아요? 포토그래프, 사진이 금지가 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사진이 아니고 사진 촬영이겠죠? 사진 촬영들 또는 사진들 촬영하는 것들이 not allowed,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명작은 was so impressive, 너무나도 감명 깊어서 또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나는 거의 한계를 찍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찍었단 얘기예요? 안 찍었단 얘기예요? 이 글대로만 보면 안 찍었단 얘기죠? 몰래 찍었다 이런 목이 나오면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 요런 내용들도 하나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 요 지금 그 however 자리에 나왔던 I was overwhelmed 하는 표현은요, 개인적으로 쌤이 지금 약간은 뭐 단순 영작 느낌, 뭐 복잡한 구조가 나온 거는 아닌데, 단순 영작 개념으로 조금 서술형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The Masterpiece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단순 서술형을 생각해 볼수 있고, 어퍼 포인트도 있는데, 바로 이 so하고 that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하는 거.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어는 수학 공식이 아니거든요. 물론 문법은 약간 공식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나라 말 얘기할 때야 걔는 있잖아 너무 키가 커서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걔는 키가 너무 커서 나 이거 천장에 좀 도와달라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나오잖아. 이것도 언어인데 어차피. 그죠? 이것도 언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after looking around, 주변을 둘러보고 난 후에 we walked out,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To see 갑니다. 보기 위해서. 뭐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lined up 되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front of a small store, 작은 가게 앞에. 즉,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좀 구조가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게 된 것을 봤다라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접속사 대수를 생략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건지, 요거는 약간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근데 아마 쌤 생각에는요, 보통 이제 줄을 서라라고 할때 능동 개념이 아니고 수동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약간 빈 같은 게 생략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각 동사, 그다음 목적어, 그다음 목적 격보로 수동의 의미로 빠졌다 하는 거. 요거는 아마 쌤 설명하고 학교 쌤 설명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접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작은 가게에 서 있는 것을 봤대. 근데 이 가게가 어떤 가게야? Green Apple Gelato was served답니다. 풋사과죠, 풋사과. 녹색 사과, 풋사과. 풋사과는 이제 방금 나온 사과. 그거 얘기해. 빨갛게 익은 거 말고. 이 사과 젤라또가 제공되어지는 작은 가게 앞에 줄을 서 있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지는요, convinced me to wait in line for over 20 minutes, saying that it would be worth it 합니다. 수지는요, 저를 확신시켰어요. 제가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확신시켰대. 다른 말로 설득했다. 이런 얘기죠. 야, 너 이마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라는 거죠. 얼마 동안? For over 20 minutes. 20분 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It would be worth it 합니다. 자, 여기서 it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It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줄을 서 있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 부사 개념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앞에 거는 분명히 앞에 있는 여기에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은 약간 우리가 좀 비유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냥 뭐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약간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 있다고 여기 있은 서로 다르다 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she was light.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The gelato was out of this world 합니다. 이 젤라또는 뭐였더라? Out of this world 하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너무나도 이 세상의 밖에 것이었다 하니까 너무나도 훌륭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 함축 의미 정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젤라또가 되게 맛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끌게요. 잠깐만.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좀 끄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 아까 전에 잠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조금 쌤이 찜찜한 게좀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요입 있잖아요. 요 입.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젤라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다리는 거. 됐습니까? 요건 한번 정정을 내가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after a couple of more days in Rome입니다. 로마에서 며칠 정도를 더 보낸 후에 우리는 headed to 합니다. 어디 어디로 향했는데? 베니스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The seaside city, 그 해변 도시는 was a lot more romantic 합니다. 여기서 어랏은 비교급 강조로 쓴 거죠. 그래서 뭐 much이나 still이나 많아 어랏은 넣고 even 뭐 이런 것들 대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보다도 더 낭만적이었대요. 그렇지만 또 훨씬 더 humid 됐답니다. humid 됐다는 얘기는 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수지는요 말했습니다. She had to visit a friend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방문하러 가야 되겠대요. 갑자기. 손님 데려다 놔놓고 지는 친구 보러 간대. 그래서 she suggested that 합니다.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I explored the city on my own for a few hours. 몇 시간 동안은 내 스스로 그 도시를, 자, 별표 치세요. 탐험해야 한다라고, 쭉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요거 서술형 일단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장, 제안, 요구, 명령에 나왔을 때 that고 주어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 should가 생략된 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야, 나 친구 보러 가야 돼. 잠깐만 친구한테 잠깐 갔다 올게. 너 잠깐 좀 보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할 때 should가 은연중에 생략이 돼 있는 거. 그래서 보세요. 시제일치 안돼 있잖아요, 지금요. 원래대로 하면 explored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explor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서술형 통으로 묶어서 그냥 영작하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게 explore가 맞는지 explored가 맞는지 저런 것들 봐줘야 되겠죠? 자, we could meet up at the train station later in the afternoon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만나면 되었다고요? 기차역에서 나중에, 오후에 만나면 되었대. 아, 좀잘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 오후에 기차역에서 만나.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I decide to go the Rialto Bridge first 합니다. 리알토 다리를 처음으로 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I started walking 합니다.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죠. Within moments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The winding alleys 합니다. 구불구불한 이런 골목길이 made my map almost useless 하죠. 내 지도를 거의 쓸모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지도가 왜 쓸모가 없느냐? 그냥 구불구불한 길이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뭐가 나와요? 약간은 돌아다니고 난 후인데 이게 약간 헤맸다는 느낌으로 봐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헤매고 난 후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약간 함축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어휘 변형으로도 물을 수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useless냐, 뭐 useful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간 돌아다니고 난 후에 I was lucky enough to meet a group of tourists my age from Britain 합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야가요, 요 상황에서 이 구불구불한 길을 가지고 요 나왔던 요 문장을 통해서 야의 심경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길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어찌할 바 모르는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잖아. 지도 봐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겨우 헤매고 난 다음에 나는 운이 있었대. 뭐할 정도로 충분히? 만날 정도로 충분히. 그럼 누구를 만나요? 영국 출신의 내 연령대의 관광객들 집단을 만나게 되어서 나는 되게 운이 좋았대요. 자, 요런 것들도 서술형으로 명작이 나올 수가 있으니 별표를 하나 쳐놔 놓으시고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구조.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 to 동사 원형 나오는 것을 바꿔버리게 되면 적으세요. So lucky.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met.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영작을 조금 바꿔서 쓰는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자체가 이렇게 enough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순배열에서 so that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들은요, 리알토 브릿지로 또한 향하고 있었대요. 결국 그들도 헤매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The bridge itself was as elegant as people say it is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만큼이나 되게 엘레강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as is 원급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도 당연히 서술형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I was more impressed by the beautiful view of the canal from the steps of the bridge 하니까 나는요 어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요? 아름다운 모습에 의해 깊은 인상을 받았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운하의 모습이래. 그럼 그 운하가 어딘데요? 그 다리의 계단으로부터 있는 이러한 운하의 경관에 더큰 어떤 인상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 said goodbye to my British friend. 영국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했고요. 그리고 Saint Mark's Square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one of the prime attractions of Venice니까 베니스의 주요 관광 명소들 중에 하나죠. 개성에서 설마 이걸 갖고 서술형 문제를 낼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이게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하는 거. 우리 최상급에서 이제 그 뭐죠? 관용어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 had never seen so many pigeons in my life 합니다. 피전은 새재가 아니고 물고기는 다 비둘기죠. 자, 저는요, 결코 그렇게나 많은 비둘기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They were so used to being around people 합니다. 그들, 당연히 비둘기겠죠. 이 비둘기들은 so used 하는데 뒤에 보세요. to 다음에 being ing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used는 익숙한이야. 그러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야. 뭐에?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어쩌라고 that they would wait. 그들은 기다리곤 했대요. 뭐할 때까지? 사람들이 weren't paying attention, 주목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대. 그러면 주목하면은 뭐 떠나는 겁니까? 주목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고요. 그런 다음에 steal their crackers 하죠. 그들의 크래커를 훔쳐가곤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wait하고 여기 steal하고가 지금 병렬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장도 되게 지금 복잡 다양하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세요. 봐봐. so가 있고 that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문법 포인트네. 두 번째.
be used to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 동사 원형이냐, being이냐 이런 것들. 어법 문제 많이 나오잖아, 밑줄도. 그냥 밑줄 후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weight하고 still하고 병렬 구조.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만약에 낸다면 이게 되게 길거든요. 되게 길어서 정말 거의 한 20점짜리 문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 어법으로 그냥 치부하고 아마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놔 놓으세요. 자, but my truly made me stop and stare in wonderwork 합니다. 경이롭게, 훌륭하게, 놀랍게 이렇게 바라보게 만든 것은 work 합니다. World of beautiful buildings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빌딩이었는데 surrounding or three sides of the square 그 광장의 모든 세 부분의 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들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사가 월이야. 그럼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주어죠. 복수명사. 아시겠죠? was로 시작된 얘가 그러면 주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was은 지금 보어의 역할을 쓰인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는 지금 도치가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논리가 아니랄 것 같으면요. 이거 지금 교재가 잘못된 거예요. 교재가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할것 같으면 주어는 뒤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법성 판단으로 반드시 낚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뭐도 가능하냐면은 문장 삽입 구조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but 같은 경우는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그런 아닌 however로도 바꿀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long the buildings were shops 합니다. 그 건물들을 따라서 월 동사 체크하세요. 뒤에 주어예요. shops가 주어입니다. 이 건물들을 따라가면 뭐가 있더라? 가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게는 가게인데 뭐 하고 있는 가게냐? 팔고 있는 가게래요. 아름다운 안경, 아니 유리 조각들을 팔고 있는 가게래요. 장갑도 판대요. 그리고 그 이상의 뭐 다른 것들도 판대요. 자, after looking around for a while, 얼마 정도 주변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I bought, 저는요, 작은 안경들을 샀습니다. 제 부모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안경인가요? 이게 유리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유리 공예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glass pieces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유리 공예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My trip to Venice would not be complete without a gondola ride along the Grand Canal, which snakes through the city in a large S shape 합니다. 자, 요 문장도 조금 길어요. 그래서 사과가 사실은 삼과에 비해서는 좀 구문 자체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것도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여기 without이 지금 나왔거든요. 곤돌라 라이드가 없다면, 이런 얘기야. 곤돌라 라이드가 없다면 내 여행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있잖아요. if it were not for 뭐 이런 구조로 조금 이제 뭐 풀이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뭇이 없다면의 개념으로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 건데, 아, 지금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과거 얘기로 했을 것 같으면은 would not have been complet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거는 일단은 학교쌤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좀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나의 여행,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느끼는 나의 여행은 이렇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 without 대신에 뭐 before라든지 아니면은 if it were not for라든지 뭐 요런 구조의 형태로 조금 바뀌어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일단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자, 그래서 which snakes drew 합니다. 여기서 snake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불구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하게 through 관통하는 거래. 그것도 큰 S자의 형태로 그 도시를 관통하는 이런 그랜드 캐널을 따라가는 곤돌라 라이드가 없다면 내 베니스 여행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래. 이게 완전 끝장났다 이런 얘기죠. I was disappointed to find out the fare to ride the gondola by myself was so expensive that I could not afford it 합니다. 자, 저는요 실망스러웠어요. 뭘 알게 되어서 to find out the fare
요금 to ride the Grand Canal by myself. 내 혼자서 타는 이런 그랜드 캐널을 타는데 이 요금이 너무나도 비싸서 어쩌라고 I could not afford it. 나는 그것을 할 여유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the moment I was turning back, 내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I saw my British tourist friend walking toward the ticket office입니다. 그럼 아까 봤었던 영국인 관광객들이 또 오고 있었대요. 아이 좋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영국인 관광객들. 그 다음에 여기 so 지각동사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티켓 오피스, 지금 매표소입니다. 매표소로 걸어가고 있는,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금을 shared,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는 commented on the unique differences 하니까, 그런 독특한 차이점. 그러니까 뭐 건물의 독특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고 그랬대요. 뭘 따라서? 커널을 따라서. 이건 단순히 야 저 건물 봐. 얘는 이런 거 같아. 쟤는 저런 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영어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자, we had a nice chat, took some great pictures and exchanged email addresses before we got off the gondola.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재미난 수다를 가졌고 그 다음에 took some great pictures, 좋은 사진들을 찍었고 그 다음 exchanged, 교환했대요. 이메일 어드레스를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곤돌라에 내리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연락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 이탈리아의 여행은 당연히 분명히 definitely, 분명히 하나의 경험이었어. 평생의 경험이었답니다. I hope, 저는요 희망해요. My next trip can be to England to visit my British friends. 하니까 내 영국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영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국으로 향하는 상태였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희망을 한대요. People say that.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world is a book. 세상은 바로 책입니다. 그리고 또 that. 이렇게 들어갔죠. 접속사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Those who do not travel. Those who do not travel.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the page에, 즉 그것 안에 있는 페이지에 한쪽 부분만 읽는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면 완전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 far 지금까지요, I have read 2 pages 합니다. 저는 이제 두 페이지 읽었어요. 왜? 여행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I hope I have opportunities to read my read many more pages 하니까 많은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페이지들을 읽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단원에 거기 보시면요. many more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many mor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더 많은, 더욱 많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이 man이라는 단어도 뒤에 more 들어갔으니까 비교급 강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도 한 번씩은 합니다. 근데 이걸 비교급 강조로 보지 마시고요. 그냥 many하고 page하고 그냥 묶어버리세요. 왜냐면 여기 복수명사.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핵심 본문은 여기에서 일단 끝이 나고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드 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드 컬처 보겠습니다. 세계의 가장 이국적인 숙박업소가 제목입니다. 이런 것도 제목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exotic 하는 단어, accommodations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when you travel abroad and need a place to spend the night 합니다. Spend the night 하면 하룻밤을 보낼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룻밤 묵을 장소를 필요로 할 때 Would you prefer a comfortable room on a busy city street? 바쁜 도시 거리에 있는 편안한 방을 당신은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장소를 선호하십니까? That is a bit uncomfortable.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Because check out the following accommodations that will give you a memorable experience. 하니까 다음에 숙박업소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숙박업소? 줄 숙박업소. That will give you. 근데 당신에게 기억할 만한 경험을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That will give가요. 두 단어로 바뀌면 to give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할 숙박업소니까. 줄 숙박업소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할 하면은 to 부정사도 쓸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몽골에 있는 후스타이겔입니다.
When you visit Mongolia, 당신이 몽골을 방문하게 될 때, 게르는 하나의 어떤 장소입니다. 뭐 할 장소? 안에서 잘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 Be worth ing입니다. 여기는 지금 생략된 게 뭐냐면은 which is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됐죠? 관계대명사, 비동사. It is a portable roundhouse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둥근 집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By the people of Mongolia. 몽골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who가 나왔죠. 선행사가 people이야. 그래서 who have to move from place to place 하니까 장소에서 장소로. 그래서 장소마다 움직여지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In search of. 뭐 하기 위해서? 물과 음식과 풀. 그들의 동물을 위한 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몽골의 지리적 특성과 그 다음에 예전 습성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몽골은 아무래도 유목 생활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착 개념보다도 이동 생활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자, 후스타이 게르. 로케이티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는 지금 코마코마니까 과거분사 PP입니다. 놓여진 이겁니다. 그래서 후스타이 국립공원에서 공원에 있는 이 후스타이 게르는 as equipped 뭘로 장착이 되어져 있더라? 현대 샤워 시설과 레스토룸 화장실과 그 다음에 음식점들, 편의를 위한 음식점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음식점만 편안함을 위한 게 아니고 다 편안함이에요, 지금. 자, it provides visitors. 자, 이곳은 후스타이게르는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에게 a rare chance 들어갔죠. rare, 드문 또는 희귀한 이런 뜻이죠. 무슨 기회? to explore the natural beauty of the park. 그러니까 그 공원의 자연, 그 공원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뭔가 탐험할, 그러니까 살펴볼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스웨덴에 있는 얘기입니다. 아이스 호텔. Ever dreamed of sleeping in an ice house입니다. 얼음집에서 자는 것에 대해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요. Have you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have you dreamed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뭐 해본 적 있니? 하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Trice Ice Hotel in Northern Sweden. 스웨덴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런 아이스 호텔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It is a place made of ice입니다. 이곳은 장소인데 얼음으로 만들어진 장소래요. 그럼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You can spend the night 합니다. 하룻밤을 보낼 수 있대요. Surrounded, 둘러싸인 채로. 무엇에 의해서? 얼음의 벽에 둘러싸인 채로죠. 뭐로부터? 근처에 있는 턴 리버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강에 있는 톤 강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얼음이 톤 강에서 나온 거래요. 이 강에서 나온 얼음의 벽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t is open. 자, 이곳은요 열린대요. 오직 6개월 동안만 열린대요. 언제? 11월부터 4월까지. 왜 그런지 알 수 있죠. 아, 여름 되면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백한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 시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치불일치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름에도 얘가 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one great thing is that 한 가지 훌륭한 점은요 이겁니다. rooms are 방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졌고 그 다음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매년. 언제? from the new ice of the river. 그 강의 새로운 얼음들로부터. 그러면은 해마다 집 구조가 바뀐다 이런 얘기야. 해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를 제공해줘요? 손님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잊지 못할 기억을 제공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세은이가 여길 갔어. 여길 갔는데 야 얼음집 있잖아. A와 같은 형태를 가졌는데 와 얘네 있잖아 정말 되게 예뻤다 멋졌다 했는데 세은이 친구 누군가 가나 했다 치자. 그럼 누가 때 갔어. 근데 가니까 A가 아니라 B인 거야. 아, 야 나는 가니까 B던데. 어? 야 나는 A던데. 야 너 거짓말이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봅시다. 끝났네. 다음 가요? 브라질이 남았는데. 어? 브라질이 없군요. 자, 왜 브라질이 없지? 브라질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브라질이 없을까요? 잠깐만 끌게요. 자, 바로 브라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리아우 타워였습니다. 이거 발음 힘들어요.
자, if spending a night in a tree house is 입니다. 만약에 나무에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당신의 wish list라면, 소망 목록이라면, best 방문하세요. 요기를요. 그러면 당신의 꿈은 come true,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set라는 단어 되게 중요한데요. 이 set이요. 사실은 이게 과거분사예요, 지금.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현재형이죠. as, it, 그 다음에 is, set.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콤마 이렇게 들어간 구조인데요. 저걸 이제 접속사 as 빼고 it 빼고 그 다음에 is가 시제가 같으니까 빙으로 생략해버리게 되고 set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냐면 set은 과거분사 똑같거든요. set.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높이 I out creek deep in the Amazon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깊은 곳에 있는 아리아우 계곡에 조금 높이 있는 곳인데 요것이요 손님들에게 제공해 준대요. 직접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준대요. 아마존의 숲을 보여준대. 뭐로부터? Six Tower로부터. 여섯 개의 탑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가 연결되니에요?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에서 연결된? Miles of wooden path over the forest. 하니까 그 엄청나게 긴 나뭇길. 엄청나게 긴 나뭇길. 이게 Miles of 하는 말이 이게 수마일 해도 되지만요. 되게 긴이야. 긴 나뭇길이야. 그러니까 그숲 위로, 아니, 숲 전체에서 되게 긴 나뭇길에 의해서 연결되어진 여섯 개 탑으로부터 아마존 숲을 볼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guest 손님들은 can enjoy some peace and quiet. 그러니까 되게 뭐를 즐길 수 있어요? 평화를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함을 즐길 수 있대. 여기서 quiet는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무슨 수영장 built on tree tops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세워진 수영장에서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대요. 또는 participate 동사 여기 체크 잘해 주셔야 돼요. enjoy participate 참가할 수 있습니다. tours에 참가할 수 있는데 such as 뭐와 같은 정글 워크와 같은 또는 보트 피싱과 같은 그리고 전통적인 집의 방문과 같은 이런 것들도 할수 있더라, 참여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사실 아까 전에 우리 봤던 요 분사구문 자리 있죠? 아마존까지. 요거 서술형으로 조금 생각해 볼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과 본문, 그 다음에 리드 컬처까지 싹다 끝냈습니다. 정리하세요.